꼼꼼하게. 그러니까.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안 하면 저희는 요아중이 아닙니다. 요즘에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 예. 아, 있는. 오늘 지역이 좋은데? 새소리 이런 게. 어, 어. 이게 그러면 세컨하우스인가요? 레이아웃 디자인이라. 그래도 지금 보시면 아이들이 시카고요, 또. 네. 네. 보이세요? 티가 안 나실 것 같아요. 티가 안 나죠? 고급으로 해서. 네네. 방수도 왔고. 어. 아, 지금도 들어와 있네요? 아, 뜨거워, 예. 함께 가볼까? 자, 안녕하세요. 저 가볼까입니다. 지금 창원인데, 오늘은 이제 뉴아 중에서, 이런 단층형을 소개한다니까 저기 계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쩐 일이세요? 아니, 여기서 좀 집 소개한다고 해가지고. 예. 창원입니다, 창원. 지금 요 모델입니다. 지금 좀 올라가서 좀 봐야겠네. 이거는 네. 현장 시공한 거예요? 네, 현장 시공. 이게 무슨 그동안 했던 뭐 이동주택 뭐 이런 게 아니고? 네, 네. 주택. 외부 이제 도로나 이런 쪽이 마감이 안 됐는데, 일단 가보시죠. 이거 아까 오면서도 봤지만, 내려서도 그렇고, 새소리 이런 게. 들리세요? 어어. 너무 아까 풍경 소리도 들리던데요? 야, 일단은 아니, 이렇게 네. 도심지에서 네. 이런 풍경 좋은 시골로 오니까, 어우. 스트레스가. 여기가 전체적인 대지가 몇 평이죠, 여기는? 여기는 지금 한 100평 정도구나. 100평이요? 네. 100평에 현장 시공한 게 이게 24평. 네. 저희 모델이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던 9003 모델. 단층형 903. 단층형. 예. 달라졌네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엠블럭 사이딩 뭐 이런데 네. 이거는 보면 스타코어로 이렇게 마감을 네. 해줬어요. 외단열 제로 해서 외단열로 스타 플렉스로 마감을 했고. 아, 외단열. 네. 이게 단층이 많은데 왜 이렇게 높아요, 근데, 전구가? 몇 미터입니까? 4m 80 정도 안 되는데요. 네. 이게 그 무슨 예전에 했던 거는 무슨 다락형으로 또 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우와, 이거 뭐죠, 그럼 저 위에는 뭐가 있는 거죠? 위에는 지붕이 있겠죠. 아, 죄송합니다. 지붕 마감재는 징크 마감재. 이쪽으로 이제 물엄통도 저희가 설치를 했고. 스타코는 이제 깔끔하고 좋은데, 오래 지나다 보면은 빗물 자국이나 이런 게 조금 그렇죠, 생겼는데 빗물 자국도 있고 근데 이거는 지금 고급으로 해서 네네, 방수도 왔고 모든 게 지금 현장 시공이 됐다는 네. 거 여기는 지금 조경을 하실 거고요 여기는 조경. 이제 데크 마감으로 데크로 네. 데크는 뭐 기본적으로 석재 데크 하십니다 여기는 네, 따로 네, 아 석재 데크로요? 네 별도로 이게 그러면 세컨하우스인가요? 세컨하우스 개념도 있고 이제 실거주로 분양하시는 아 분양해요? 네네 아하 네, 그럼 한... 이런 식으로 원하시면 또 지을 수 있다. 그렇죠. 어허. 아, 이쪽도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신 거네요? 네. 조명. 네. 이거요? 예. 외부 조명입니다. 아, 조명이에요? 네, 라인 조명인데. 아, 지금도 들어와 있네요? 아, 뜨거워, 예. 뜨거워. 심영래 선생님이 생각나네요? 연구 아쉬운 거. 위에 빗물이 곧바로 안 내리게끔. 네네. 약간 포인트 겸 해서 저희 방문도 스타코로 마감을 한 겁니다. 스타코 이쪽도 외장은 네. 사용하던 그대로 엠블럭 예. 그렇고 네. 여기가 방이네요. 예, 침실입니다. 침실. 침실. 알겠습니다. 방이 지금 몇 개예요? 방이 지금 두 개입니다. 두 개? 네. 침실 둘, 욕실 둘. 야, 진짜 색다르네. 네. 아산 뉴아우징이 아닌 창원에 새로 생긴 뉴아우징이라고 해도. 네네. 잘 오셨죠? 아니 일단 공기가 좋아서 나는 네네. 야 저기 이 카메라 당기나 모르겠네 여기 지역이 좋은데? 지금 뭐 알을 품고 있는 형상 네. 지금 배산임수 있잖아요 배산임수죠 배산임수 너무 네. 좋은데 지금? 뒤에는 산 앞에는 물 네. 아 이쪽에도 지금 원하시면 육쪽에도 지을 수가 있는 거네요 한동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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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한 100여 평 정도 되는 거고요 네. 네. 뒤에는 아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그러면 가스난방인가? 가스. 그죠? 가스난방 네. 실외기도 여기 있어 이거 안 보면 큰일 날 뻔했네 네네. 아 뒤에 모습은 다 이렇게 되는구나 네. 각 지금 물통이 각 해서 맨홀로 갈 수 있게 라인 따라 앞쪽에는 이제 깔끔하게 미관상 네네. 하나 간섭 없이 이렇게 했고 뒤에다가 다 네네. 물이 흘러내리게끔 네네. 야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에 물통 했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약간 천장을 경사지게 해가지고 예예 예. 눈이며 물이며 다 흘러내리게끔 예, 예. 아 블루실을 외부에서 출입할 수 있게끔 네. 아 여기는 지금 뭐죠 이게? 실외기가 저희 배관이 노출돼 있어서
그 지금 마감한 독도예요. 몰딩을 이렇게 했네요. 네. 꼼꼼하게. 그러니까. 네. 이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안 하면 저희는 요아중이 아닙니다. 요즘에 못 살아남아요, 그러면. 예. 너무. 전기, 정화조, 모든 시설이 지금 여기는 통합 정화조로 해서 땅바닥으로.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땅바닥? 땅소? 네, 땅소. 예. 네. 여기는 현재 그럼 몇 동 남은 겁니까? 옆일지. 세 동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세 동이요? 자, 전체적으로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 이 창이. 네. 이쪽 창은. 900 슬라이딩 오픈 창이고요. 가운데 이 창이 2000 창이에요. 여기는 이제 픽스 통창. 통창으로. 어, 그렇죠. 안에서 멀리 뷰포인트로 죽인다 이거죠. 네. 들어가서 보시면 또 틀리세요. 와, 문이. 예, 요거 좀 설명드려가려고. 예, 설명. 같은 느낌의 앵블록 합성 앵블록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돌출형으로 해봤고요. 네.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입구.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앞쪽을 보면은 시원할 거다. 네. 와, 이 자리가 좋긴 좋네요. 정말 좋은 거. 이게 저지대 있으면은. 네. 이 그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잠깐 문 좀 한번. 아, 해보지. 예. 아. 야, 이거는 좀 답답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야, 저 산세를 즐기면은. 네. 야, 이게 나올라나 모르겠네.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 알프스. 가보셨어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 여기 이제 이거 TV가 뭐 기본 사양으로 저희가 75인치가 들어갔고요. 이게 소형 주택이다 보니까 약간 뭐 튀는 부분 없이 그냥 모던하고 깔끔한 심플하게 화이트 계통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주주님도 원하셔서 피는 것 자체도 화이트 계통으로 지금. 와, 여기는 시스템, 네, 에어컨, 세 개 들어가요. 그죠. 침실 쪽. 침실 각 침실 하나씩이랑 거실에 하나. 네. 그리고 보시면 좌우측 보시면 마이너스 물림을 하고 네, 아래 간접등. 아. 항상 하는 네. 네, 소프트 라이트에 강조이 돼서. 네. 아, 여기는 예전에 그 903 봤던 네. 예 그런 이제 주방 레이아웃 디자인이랑. 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을 또 네. 했고요. 네. 동선을 고려해가지고 네. 편리하게끔. 상부장 그대로 다 있는 거. 여기서 이제 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이동식 주택 같은 경우는 뭐 50리터니 100리터니 했는데 여기는 전혀 그렇죠. 상관이 없죠. 네, 습식 난방을 해서 예 네, 가스 난방이 돼 있다 보니 온수기에 통한. 근데 주방이 네 하부에는 다 수납할 수 있게끔 네. 2구 인덕션 1구 하이라이트. 아, 네. 2구짜리에다가 1구는 하이라이트로. 네. 다용도실이죠? 다용도실로요? 네. 각 선반이 있고요. 네. 세탁기를 여기다 놓게 되는 건가요? 그죠? 네. 아, 요 자리? 네. 여기에는 뭐 김치 냉장고나 다른 공간도 쓸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게 있으면 훨씬 편하죠. 이게 살다 보면은 네. 필요해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외부에다가 뭐 창고식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아니면 뭐 공구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요 부분이, 그러면은, 냉장고가 여기 되는 건가요? 네, 여기 이제 크게 되어 있죠. 어, 위에는 또 뭐 있네? 장이 있습니다. 우회장이요? 네. 그냥 막히려다가, 아깝잖아요. 벽장식으로 네. 잘 안 쓰는 물건, 네네. 갖다 넣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저 안에 지금 터 있죠? 보이세요? 키가 안 나실 것 같은데, 안에 터 있죠? 아, 이런 거는 별관이지만, 예, 잔짐들, 잘 안 쓰는 것들을 그렇죠. 넣어놓고, 네네. 뭐 1년에 한 번씩 꺼내는 거. 이 부분에 뭐 소파 같은 거 옛날에 놓고 했을 때 어 너무 실생활 딱 필요한 어 구조를 다 발휘하셨는데 지금은 약간 좀 내용물이 없다 보니 그냥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개방적이고 어떻게 뭘 놔야 될지 꾸미실 수 있고. 그러게요. 어 24평 소주택. 자, 저 반대편에 이제 방 두 개 네, 방 침실
아, 여기도 조명 이렇게 하신 거구나. 네, 지금 이렇게 여기다가 액자나 아니면 뭐 이런 걸 걸어 쓰고 이렇게 조명을 소실하고. 어, 각도나 이런 거 다 조절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네. 자, 이렇게 쭉. 아, 근데 여기는 지금 바닥이 지금 뭘로 난방이? 강마루로 된 거고. 예. 어, 이 폭이 지금 여기는 한 1m 정도가. 네. 여기가 네. 방. 네네. 어, 창이 한쪽에 있고요. 네. 뭐야? 오, 저기 꽁! 꽁이 아니고. 무슨 새야, 저거? 새 소리가 곧바로 들리잖아요. 네. 와, 여기가 이 자리에 좋구나. 네. 아, 여기도 블루반사가 다 된 거야. 밖에서 네. 안 보이게. 네. 아까 말씀하신 휘센 LG 스텝 에어컨 있고. 아, 여기는. 아, 이게 중문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 들어올 때. 이거 중문 이게 있어야 단열. 부터가 있는 거잖아요. 냉단열. 자, 아,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고요. 예. 어, 신발장. 신발장. 아, 출입 쪽에. 어. 그 다음에 벽, 지금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물론 네. 여기 벽지 마감하셔도 되고요. 아, 천장, 이게 벽지예요? 네, 천장 벽지. 어, 천장 벽지. 뭐 우리 흔히 보던 신발장들. 네. 여기만, 얘만 지금 여기 대리석으로 한 거네요? 예. 이면을? 여기를 어. 추가로 이렇게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이에요, 포인트로. 네. 네. 아, 그래요? 네. 통과해서? 통창으로 해서 또 하나의 그림이. 아, 세로창을 네. 이걸 좀 개폐를 하게끔 했으면은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와, 구름이 막 가는 게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다르죠. 네. 그냥 벽으로 돼 있을 때랑 지나가면서 네. 딱 어. 아마 답답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예. 예. 욕실이요? 예. 뭐 항상 뭐 항상 그대로. 샤워실, 코너 선물, 네. 세면대, 자변기. 우리가 뉴아지움 본사에 살 때는 항상 네. 비데를 기본적으로. 네, 비데 봤어요. 어, 했는데, 여기도 되는. 기본사항. 그죠? 네네. 요 안에 이제 수납 공간 있는 거잖아요. 네. 수건도 넣을 수 있고, 간단한 세면도구들. 네. 요 어, 안에다 있구나. 아, 처음 봤습니다. 물튀김 방지, 뭐, 드라이 할 때라든가, 여기다 어, 열고. 네. 우리 전기팀에서 크게 신경을 쓴 부분이네요. 자화자찬 하시는 건가요? 네네. 아니요. 우리 저희 직원분들. 또 화장실 또 있는 거잖아요. 저쪽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화장실만 궁금하신 건가요? 네. 아, 가보시죠. 이제 여기가 네. 부부침실. 이쪽에 창이가 창도 있고 항상 다 창 이쪽으로 그죠? 네. 천장에도 똑같이 네. 에어컨 있고 시스템 에어컨, 네. 버튼 에어컨 있고 간접등 이쪽이 네. 그러니까 화장대 우측으로 드레스룸인가요? 드레스룸이죠. 어 네. 양말에도 속옷 뭐 자켓 모든 거를 네네. 수납할 수 있게끔 네. 자 이쪽도 창이 아까 외부에 봤을 때 네. 창이 나와 있던 게 있죠, 이렇게. 여기가 뭐 화장대, 그죠? 네네. 어, 사모님이 앉아서. 네. 북도 욕실, 안방 욕실. 사이즈가 비슷. 네, 비슷한. 그죠? 네. 똑같은 고조물로 지금 네네. 돼 있고. 불총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지금. 아이고, 쫄기는. 자,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와,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르네요. 이 끝에서. 그러니까요. 어, 아, 여기가 괜찮구나. 이렇게 쭉 나가면 이제 거실이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갔던, 이제, 여기서 들어왔던 대로 다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먼저 가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정원이 이렇게 준비 돼 있겠죠. 야, 나오면은 그냥 이 자리에 예. 아까도 봤지만 그냥 멍하고 네. 그냥 멍 때리게 된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와서 보시면은 딱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네네. 자, 그 안에 어 이렇게 네. 수용수석 24평이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쭉 훑어보긴 했는데 네. 요거에 이제 빅포인트가 있었다면은 어떤 일단
기존에 있던 저희가 이동주택이라는 관념보다는 거기서 탈피해서 이제 기본적인 주택 시공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바닥 기초부터 보일러 모든 공사를 저희가 진행했다는 거. 작년 올해는 이제 이동주택 고물인에서 했고 앞으로는 이런 집도 가능하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저희가 19일부터 예. 22일까지 저 1년 만에 갑니다. 저희가 광주를 가는데 그거는 뭐 이동식 주택, 예예. 예, 저희 소형 주택 3에서 5시리즈, 7시리즈까지 이렇게 나가고요. 물론 대구와 마찬가지로 네. 할인 쿠폰. 그게 지금 10월 19일부터 22일까지. 22일까지 4일간인가요? 예예. 예. 광주 경양 하우징 페어. 네. 농막 10월 300만원, 네. 주택 500만원 할인, 농막이 300, 주택이 500. 주택이 500. 네. 외 가전제품 3개 품목이 나갑니다. 그분들은 이제 오셔야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오셔도 되고 가시기 전에 찾아주셔도 되고 일단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네. 마지막까지. 마지막입니다. 올해 마지막. 알겠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 산을 보면서 아까 못했던 야구 있잖아요. 아, 야구 하면 될까요? 야구 안 맞자고요. 예. 네. 화이팅 차원에서. 자, 하나, 둘, 셋. 야! 야, 메아리, 메아리. 그죠, 그죠? 네네. 자, 뉴아징, 화이팅! 가볼까, 화이팅! 둘 다 함께, 화이팅!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